저희들이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벌인 거는 한마디로 이제 단순히 이제 관광만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갖고 이제 남북 교류를 본격화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강원도가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의 발전이 있을 거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출범하자마자 이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문제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역풍을 맞으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한 역풍들에 대해서 우리 그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관광 재개 운동도 하고 평화 운동을 하면서 악화하는 것을 막아냈다. 금강산 관광이 분단된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최초의 사업이고 지금 이제 상징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와 이제 특히 고성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이제 그 주민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건데 이것이 이제 중단됨으로 인해 갖고선 단순히 관광 중단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고성 주민들이 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려라!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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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주민 접촉 승인도 받았고 이제 통일부에서는 그 초청장만 발급받으면은 이 방북 승인하겠다 이런 답을 얻었는데 지금 북쪽에서는 일체의 접촉을 그 대남 접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정상화시켰다 이런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 북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다시 좀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우리 그 운동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